맞아가지고 겸사겸사 또 여기 까눌로 오픈런 하고 있어요. 가게도 좀 좁고 유모차도 접고 그래야 된다 하는데 지금 너무 짐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가면서 먹고 있어요. 진짜 이번 여행은 까눌레로 시작해서 까눌레로 끝나는. 다 먹었어? 맛있지 이거? 응 맛있대 맛있대. 다 먹었네. 진짜 한 2만 한 2만 복씩 먹고 또 그만 2천 칼로리씩 먹는 것 같아. 우와 우와 우와래. 여기 안에 들어가 보는 건 처음이네. 우와 우와 우와. 오랜만이다. 여기 테이블 생기니까 좋네. 끼리 가방 밑에 있어. 아, 지금 이제 끼리가 지금 자고 있어서 딱 이 타이밍에 쳐야 돼. 여기
대박이야. 어머. 헌지연아? 그런 베이컨? 잘 나온다. 되게 잘 나온다. 재현도 너무 잘했네. 맛있겠다. 맛있겠다, 인사를 한 번도 안 탔어. 진짜 어떡해? 야, 끼리가 있으니까 유모차도 있고 지그러진 탔어. 계속 걸어다녔다 여기를? 어 그래가지고 하루에 진짜 2만 보 2만 5천 보 그래도 여기 위치가 괜찮아가지고 언니 핫했어? 와보고 싶었어. 근데 올 일이 없으니까 나는 여기를 어때 하면은? 아, 친구랑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. 여자 감성 아니야? 친구들이랑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. 근데 그래도 오빠랑 너랑 그래도 그게 맞으니까 다행이다. 만약에 나는 걸어가고 싶은데 맞아, 만약에 막 그렇죠. 근데 오빠는 또 재밌지. 걸어가는 거 되게 좋아. 다행이야. 근데 쟤 거기서 왜 이런 거야? 진짜 깜짝 놀랐나. 말만하고 너무 신기해. 일이 없었는데 그 영생식 보는 그래 그 알아. 육아는 미화된 거야. 당연하지. 뭐 찌를 수가 없어. 끼리 난리치고 막 울고불고 하는 게 거의 하루에 반인데 그걸 어떻게 찍고 있어. 그거를 딸랑이랑 지금까지 찍는데 오랜만에 거의 찌지양 갔는데 아 좀 밥도 먹고 싶은 거야. 끼리랑 가면 진짜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사실 또 끼리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. 딱 들어갈 때 그대로 먹어봤어. 한 명이 보고 한 명 먹고 한 번씩 입고 밥이 자꾸 그래도 차라리 그게 낫더라. 진짜 가면 와 이거 밥을 먹고 나왔나? 그러니까, 진짜 뭔가 배는 부른데 뭔가 진짜 자연이 너무 좋고 확실히 자연이 많아 역시? 어 큐스 쪽이니까 거기 막 차 좀만 타고 나가면은 근데 뭐 도쿄만큼 그게 뭔가 많진 않지. 그리고 한국 지금 어려워. 물가 장난 아니야. 그런 거 같더라. 난 오빠랑 한국 가면 진짜 한 일주일도 안 가도 거의 진짜 200만 원 쓰는 거 같아. 밥 한 끼 먹으면 10만 원 금방 넘어. 그치, 5시 그 깜짝 놀래. 너무 비싸. 그냥 그런 패셔니스타 이런 거 좋아하는 거 같아. 안 좋아한다고. 근데 내 스타일 아니고 어떻게 다 그랬어. 여태까지 언니 딱 그 꽂히는 게 없었어. 너 그거 해봤어? MBTI인가? 뭐야? E야? ETJ였다. 아, 역시. 언니 I야? 진짜. 아, I, 나 I야. I.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땐 E로 보일 수도 있는데 나는 거기 맞추려고 하는 거지. 그러니까 되게 힘들고 약간
안녕. 또 봐. 튀김 먹어. 먹는 척해줘. 어차피 안 된다. 잘 잤어? 응. 저희가 있었던 데는 원래는 처음에 트윈룸을 예약했었는데 근데 좀 구조가 끼리랑 같이 있기 불편해서 그냥 더블룸으로 바꿨어요. 거울이 하나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옷걸이 커피 테이블이라고 해서 이렇게 음식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랑 의자도 하나 있었고 여기 방은 장점이자 단점인데 여기 창이 넓은 건 되게 좋았는데 근처에 시부야 역이 있어가지고 계속 열차 소리가 나는 거? 그게 조금 시끄러웠던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방 더블룸 사이즈 침대였고 좋았던 점은 여기 밑에 그냥 캐리어나 가방 같은 거 넣어둘 수 있는 공간이 좀 큰 편이어가지고 이 부분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침대 밑에다가 넣을 수 있다는 게. 그리고 욕실은 진짜 작은 사이즈? 이런 뭐 바디워시랑 샴푸 컨디션은 있었는데 치약 칫솔이나 뭐 폼클렌징 같은 건 없어가지고 따로 사서 사용했어요. 가족? 아이 데리고 오기에는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친구들하고 여행 오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. 5,110원お買い上げください。ではお品物カヌレが4点ですね。合計は2,110円でございます。受け袋50円でございます。受け袋大丈夫です。5,110円頂戴いたします。2,910円でお確かめください。受け下げ袋お求めのみでお間違いないですか。はい、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お品物失礼。話しさせよ。 와.
잠을 한 번도 안 잤거든요. 지금 딱 이거 넥스 타기 전에 유모차에서 잠들어가지고 지금 너무 행복해요. 대신 이제 비행 가면은 아마 비행기에서는 안 잘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공항 가는 길은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